7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큰 이유. 담배를 밖에서 피고 실내로 들어오면은 잔여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흡연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이거 흡연자로서 조금 그래. 뭐 안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뭐 페브리즈 소량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향수를 항상 지참해야 되나? 이거까지 불편하신가요? 비흡연자분들? 신입이 좀 뭐라고 하니까, 아이,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흡연자들은 버스나 차 기다릴 때 담배 피는 게 국룰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이해가. 자, 흡연자인 너는 회사에 오기 전까지 참았다가 피는 선택권이 있지만, 비흡연자인 나는 유일한 선택권은 담배 냄새 때문에 통근 차를 안 타고 회사까지 걸어오는 것이다. 살면서 만난 흡연자들 대부분은 저 완벽한 논리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흡연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흡연자가 조금 약간 예민한 게 아닐까? 사람 몸에서 나는 어깨나 이런 데서 좀 잔여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데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나요? 예민한 거 맞지? 불쾌해? 아니 그럼 흡연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10분 참고 회사 앞에서 펴야죠. 10분 동안 참고 회사 앞에서 피고 좀 미리 펴라. 좋은 방법 하나 딱 있긴 해. 우리 학교 때 쓰던 방법. 나무젓가락 일회용 그거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 껴갖고 이렇게 이렇게 펴. 아니야, 이러면 좀 덜 나 확실히. 왜냐면 손에 쥐고 있으면 여기 쫙 담배 냄새가 쫙 올라와. 아니 확실히 덜 나. 실외에서 나무젓가락에다 딱 껴갖고 이러고 피잖아. 집게 같은 걸로 집고 이렇게 피면은 좀 덜 나 확실히. 그래도 느낀다고? 네. 차니까. 뭐 어쩌라고? 담배 끊으라고? 그건 아니죠. 아이, 기분 나쁘지. 담배 피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고? 뭔 소리야. 요즘은 담배 흡연 부스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좀 무슨 죄진 사람들 마냥 어디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담배 피고 그러고 가는데, 비흡연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사회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흡연자분들 솔직히 맞지 않아요? 아, 어디까지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에? 아, 흡연자들 좀 나와봐봐.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이 후배가 싫은 거 아니야? 이 신입 후임이 싫은 거 아니냐고. 아, 흡연자 입장에서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좀 유난 떠시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전에 그런 적 있었어. 그 바이크 타고 이제 아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이디야 커피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크 세대 다 대놓고 그러고 밖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어. 근데 거짓말 아니라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교복 입은 상태로 담배를 뻑뻑 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자애 둘이서 덩치 크고 키 크고 막 이런 애들 와가지고 사복 입고 남자애 둘, 여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는 교복 입은 상태 그러고 담배를 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보고 있는데 와 한마디 마렵더라고. 근데 정면으로 피고 있다가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여자애가 확 돌았다? 근데 허벅지에서 그 저 발목까지 문신이 와 뭐 봉황인지 뭐 잉어인지 모르겠는데 와 문신이 그냥 오 말을 못 하겠더라. 다 교복 입고 담배를 피는데 어 말 못 하겠더라고. 어 쫄았어 솔직히 좀 쫄았어. 여자애들 여자애 때문에 쫄았어. 남자애 때문에 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다 30대였어. 공교롭게도 남자 4명이서 우리는 담배를 피는데 다 30대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바이크 세워놓고 담배 피고 있다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 어 지금 확실히 문신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 교복 데이트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게 교복 데이트야? 딱 봐도 민자처럼 보이는데 어 한마디 하려 그랬는데 어 문신 때문에 좀 어렵더라. 어 일 커질까봐. 넘어갑시다. 인천 고딩 먹튀 진빔 하이볼 카스 세로 6병 많이도 처먹었네. 16만 얼마가 나왔는데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고딩 남자 둘 여자 4명에서 처먹고 튀었다고 한다.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거는 과기에서 잘못한 거야. 실물 신분증을 왜 확인을 안 하나? 사장 잘못이야 이거. 어. 칼같이 해야 돼 이건. 그래서 나도 아직까지도 민증 가지고 다녀. 검사 자주 하더라고. 어. 다음. AV 여자 배우가 싫어하는 남자 AV 배우 유형? 아, 너무 크기가 크면은 아 작은 게 좋다. 이분이 이름이 성함이 매구리예요? 이분이 매구리야? 어. 자, 이분에 대해서 뭐 작품 못 본 것 같은데 한마디 할게요. 이분은 어, 낭만이 없어. 어. 낭만이 없다. 예. 네. 작은 게 좋다라는 거는 낭만이 없는 거야. 너무 그냥 그치. 이게 본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서도 어 진짜 찐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메소드 연기 어쨌건 연기자잖아. 연기자는 연기력이 진짜 어 실제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업계에서. 난 작은 걸 좋아한다는 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 작은 남자를 싫어하지. 어. 아니,
여자들한테 약간 좀 그런 뭐 약간 섹슈얼한 그런 질문 같은 걸 해도 뭐 남자친구가 뭐 꼬삼이야, 꼬육이야 이러면 어때? 그러면은 싫다 그러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러잖아. 작은 걸 좋아하는 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커도 싫다고? 아, 뭐 그치, 적당한 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지 않을까. 크면 아프니까. 아니 근데 일본 그 남자분 중에서 이만한 크기가 있어요?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 말이 그렇다는 거라고? 난 좀 뭔가 이분이 작은 남자가 좋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당한 느낌 드네. 죄송해요. 제가 과몰입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전라남도 신안 근황. 바나나 농사 첫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이 바나나라는 거는 저기 열대 과일, 열대 아닌가? 저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 신안에서 바나나를 재배한다. 동남아에 있는 바나나보다 당도 품질이 더 좋다고? 신안이 그렇게 더운 곳인가? 하우스 재배로. 신안 하면은 소금밖에 없는데 소금 원툴이었던 느낌인데 바나나도 재배한다 그러네. 신안산 바나나. 인천의 한 고깃집 주방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디서? 아, 고기 손질 중에? 아,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흡연자들을 싫어하나 보다. 흡연충 수준. 이런 느낌이네. 에헤이. 지구상에 딱 124마리밖에 없다는 이 조류. 한국 무인도에 살림을 차렸다. 철새 뿔제비 갈매기라고? 개체수가 진짜 적긴 하네. 좀 특이하게 생겼네. 어느 여성의 승모근 교정 후기. 승모근을 어떻게 교정한다는 거야? 뭐 엄청 멍들었는데 뭐 야구 방맹이로 갖다 뭐 때리는 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마사지? 근데 아 승모근이 많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그냥 갖다가 후드로 패갖고 집어 넣는 거야? 교정은 됐네. 교정 되셨잖아. 한 잔에. 인천에서 부산 인구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320만, 300만 6천. 그래, 이제 저 2등 타이틀은 사실 인천이 가져가야지. 그 인천에서 그리고 이제 신생아 낳거나 하면은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서울 다음 인천 좋지. 한잔해. 부산 3등. 부산은 떨어져 버렸. 비행기가 어떻게 18시간이 연착될 수가 있냐? 날씨 때문인가? You work for a horrible, evil company. 항공사의 문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착이 되면은 빡칠만 하지. 날씨 때문이나 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때문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졸라 열받았네. 한소희 대신 고윤정. NH 농협은행 새 광고 모델 발탁. 아, 한소희가 이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이제 고윤정. 한소희 씨 광고가 얼마나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돼가는 건가? 뭐 헤어진 이후로 이제 인스타그램 폭풍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꽃길만 펼쳐질 거예요. 그 연예인으로서는, 특히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팬들이랑 결속력 다지고 자기 입지 올리고, 광고 모델 배우로서 자기 입지 다지고 자기 분야에서 탑티어를 찍고, 이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연애를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카리나도 한소희도 그 선택을 한 것 같아. 왜냐면 연애를 하고 잃을 게 많으니까. 연애를 하고 나서 잃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한소희는 앞으로도 이제 뭐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공개를 한다고 치면은 팬들한테 허락받을, 팬들이 딱, 아, 저 사람이라면 진짜 잘 어울리고 괜찮다. 약간 우리 좀 엄한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허락받잖아, 연애할 때.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네 뭐하는 사람인가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팬들한테, 팬들이 허락할 수 있는,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뭐 광고가 지금 뭐 많이 끊겼다고 하던데. 광고 계약 줄줄이 만료. 줄줄이 교체네. 아, 근데 이런 기사는 참 한소희 씨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겠다. 아. 롯데 칠성 음료 소주 제품 처음처럼 광고 만료.
농협까지. 아하. 근데 또 이제 혜리랑 류준열이랑 하순호밥 먹는다던데. 이번 이슈가 둘의 재회로 이어진다면 와 어떻게 될까? 확실한 건 류준열 너무 부럽다. 그치? 두 명의 그 미녀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예 대단합니다. 매력이 어마어마한가 보지 뭐. 자이언티 트와이스 채영과 열애 인정 후 첫 사진 업로드. 머리에 뭘 망 같은 걸 저 가발 쓰기 전에 쓰는 저 망 같은 걸 뒤집어 쓴 상태로 업로드를 했네요.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이랑 차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후시딘은 세균 억제 및 감염 차단. 그러니까 이걸 1차적으로 바르고 이제 좀 아문다 싶으면 이제 마데카솔 발라갖고 상처를 치료하고 재생하는. 예. 마데카솔을 2차적으로 바르고 후시딘 1차적으로 바르라 발라라. 요 말이야. 아닌가? 재생부터 시킨 다음에 세균 억제 시키는 건가? 아니야. 세균 억제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 둘 다 섞어버려. 둘 다 반반 섞어갖고 하면은 세균 억제 감염 차단 플러스 상처 치료 및 재생. 그러면 될 듯? 그렇지. 거기다 된장 플러스 된장 마데카솔 후시딘 최강의 연고가 나오는 거지. 한국의 코인 대표들이 다 모였다고? 와, 이더, 니어 프로토콜, 봉크, 아노마, 앱토스, 솔라나, 아스타, 더그래프, 스택스, 미나, 라바, 엑셀라, 메타, 코인데스크, 셀로, 네오, 카이버, 톤, BNB, 스타크넷 등 한국에서 정모 중이라고. 인젝티브, 코인리스, 블록미디어, 크립토 뉴스, 코인개코, 미디어업계, 미디어업체도 파트너로 참여. 이야. 근데, 약간 십스캠 코인들도 몇 개 보이긴 한다.
지금 장 자체가 재밌는 장은 아니야. 재미 보는 장은 아니라서. 플로우도 플로우 개처 물렸어. 플로우 여기에 삼성이 그 좀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삼성이 여기다가 엄청 넣었다 그래가지고 삼성빨 때문에 내가 한번 믿어보려 그랬는데 삼성 주가는 8만전자를 찍고 있는데 플로우는 개처받고 있다. 예, 다시는 그런 이름값에 뇌동 매수 하지 말자. 놀라운 반전. 나의 시드는 1,000만원이었다는 것. 지금 얘네 마이너스 싹 다 정리하고 빼도 나는 이득이야. 100만원 이득. 115,000원 이득. 왜냐면 1,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입문한 지 이제 딱 1년, 딱 1, 어, 한 달 됐지, 한 달. 소개팅 했을 때, 영화 얘기를 한다고? 뭐 좋아하세요? 그치. 대화 빌드업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뭐 좋아하세요? 쉴 때 뭐 하세요? 넷플릭스 봐요.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니까. 근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영화 목록이라는 거잖아. 내가 거르는 남자 인생 영화 목록. 조커. 조커 명작인데 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 진짜 쌉 명작인데 이거를 왜 걸름? 나 이거 이해 안 가네. 왜? 파이트 클럽. 아니 파이트 클럽 저기 완전 그 명작인데 이것도. 진짜 이해 안 가네. 왜지? 잔인해서? 잔인한 영화는 훨씬 더 많은데? 파이트클럽 재밌어. 명작이야. 파이트클럽은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100 안에 들어갈 만한 영화인데? 이걸 싫어한다고? 난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 다 좋던데. 세븐도 그러고 좋은 영화 너무 많은데. 명장인데 명장 이분이. 세븐, 파이트 클럽 이 두 개만 해도 완전 근본작인데. 에헤이. 아메리칸 사이코. 아니 무슨 기준이지? 왜 싫어하지? 아메리칸 사이코도 진짜 좋은 영화인데, 잘 만든 영화인데. 매튜 맥커너이 나오는 영화잖아. 어? 아니구나. 매튜 맥커너이가 아니구나. 저기 나온 영화잖아. 좋은 영화인데 영화도. 크리스찬 베일. 그래. 이것도 이해 안 가. 시계 태엽 오렌지. 이건 나 안 봤어.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봤는데. 펄프 픽션 좋은 영화인데 영화도. 존 트라볼타 나오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것도 잘 만든 영화인데. 500일의 썸머 이것도 저 조셉 고든 레빗 나오는 거잖아. 이거 안 봤고 시계 태엽 오렌지 이거 두 개 다 안 봤어. 이거 두 개 다 안 봤어. 근데 이만큼 공감을 얻었다는 거는 공통점이 일단 사람이 죽어. 이 영화들 공통점 사람이 죽고 좀 잔인해. 500일의 썸머는 안 죽어. 맞아. 500일의 썸머는 나 이게 진짜 이해 안 가. 이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아닌가?
500일의 선물을 왜 싫어하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거 월가에서 그 있던 그 약간 마약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향락 뭐 그런 영화잖아. 쾌락에 대해서. 어. 졸라 이해할 수 없다. 영화 취향 가지고 사람을 거르다니. 역시 트위터인가? 싸가지가 없구만. 그냥 트위터 하는 여자를 걸으면 될 듯? 와, 이제 이거 풀리나 보다. 아이, 그러면 트위치 조금만 버티지. 트위치야, 조금만 버티지 그랬어.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 망사용료 있잖아. 망사용료 이슈에 대해서는 트위치 없어질 때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약을 하자면, 자, 한국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 트래픽 사용료가 높은 외국 서비스들 있잖아. 넷플릭스, 뭐 유튜브는 근데 못 건드려. 완전 유튜브는 그 고래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 한국이 유튜브에서 야 씨발 안 낼래 하면은 안 낼 거야. 어쩔 건데, 니네 국민 사용하는 어플 중에서 제일 사용료 높은 게 니네 네이버보다 우리가 더 높은데 어쩔 건데. 우리 구글인데 안 내 하면은 한국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외에 체급들이잖아. 넷플릭스나 이런 애들. 한국 통신사들이 미국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망사용료를 이용 내역도 없이 매년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진짜 코리아에서 장사 못 해먹겠다. 다른 나라랑 똑같은 그 트래픽을 쓰거나 해도 한국에다가 돈을 몇 배로 내야 되니까.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국 그 폐쇄적인 이 인터넷 망사용료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장사를 못 하겠어요. 미국 정부에서 좀 나서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나서줄까? 아니 우리도 똑같이 미국 거 한국에다가 팔 때 가격을 더 매겨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무역적으로 보복해버려요. 옳지.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망사용료 때문에 국내 영상 서비스하는 이 업체들도 엄청 망했어. 뭐 판도라, MN캐스트, 뭐 옛날에 M군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UCC 시절에. 그때 그냥 그 시장 잘 키웠어도 대한민국에서 유튜브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이제 망사용료를 엄청 세게 때리니까 트래픽이 일정량 이상 올라가면은 사용자들이 더 많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만큼 떼가는 거야. 과세를 엄청 세게 때려버리는 거야. 세금에 비유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식당을 차려.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고 C라는 식당이 있는데 A라는 식당에는 그냥 일정한 손님들만 좀 다니는 아는 사람들만 좀 다니는 그냥 손님이 그냥 적당히 있는 정도. 주말에 조금 이제 손님들 많이 올라가고. 근데 여기다가는 딱 그만큼의 세금만 때려. 근데 B라는 식당은 손님이 무지하게 와. 막 웨이팅 생길 정도로 무지하게 와.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웨이팅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게를 엄청 넓혀. 근데 너네 가게 넓혔네? 평수대로 더 내.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계산해갖고 더 내. 니네 세금 더 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야. B라는 식당에서 한 달에 100억 벌었어. 아 그래? 너네 그러면 한 70억 내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남겨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버려.
그렇게 때리는 거야. 망사 역류가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걸 못 참는 거지. 야, 대한민국 졸라 선 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역 관련으로 보복하면 그 나라 경제는 그냥 창내버릴 수 있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눈치보다 미국이 자세 잡는 것 같으면 먼저 통신사들 선빠따 치고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질 통신사 때문에 단체로 좆되게 생김 뭐 이런 내용이야. 진작 좀 잡지. 애초에 말이 안 됐어. 애초에 말이 안 됐어. 이거 트위치 조금만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못 잡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신 3사를 못 잡을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천조국에서 이 개 같은 통신사들 철퇴 내리쳐야 돼. 아마 우리나라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제일 비싼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쵸? 야 한국인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한 2만원으로 올려버려. 아이 다른 우리 미국도 지금 12,000원 정도인데요? 올려! 이 새끼들 어? 쥐들 땅에서 장사해 먹으려면은 지네 트래픽 좀 썼다고 지네 그 망사용료 때문에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는데 야 우리도 올려버려. 그럼 결국은 이 소비자들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바꿔야 돼, 진짜. 국내 사업자들 다 망하고 나서 바꾸면 뭐하냐. 이 통신 3사들아. 정말 못됐다. 그죠? 예. 여의도 벚꽃축제 10,000원짜리 그 제육덮밥이라 그러는데 요즘 벚꽃축제로 그러니까 먹거리 축제도 있고 뭐 벚꽃축제 뭔가 어떤 호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제가 너무 변질돼 갖고 이 그런 얘기가 있어. 관광지 찾아온 관광객들 돈 뺏겨 먹을 국리밖에 없는 그런 축제라고. 그것도 그럴 것이 저 쭈꾸미 축제라고 있어요. 쭈꾸미 축제라고. 근데 여기 인천 연안부도 가가지고 쭈꾸미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CR도 좋고 괜찮은 거 주는데 1kg당 쭈꾸미가 35,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쭈꾸미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쭈꾸미 샤브샤브 먹으려 그러면은 7만원을 받아가. 1kg에.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서 이 축제 가는 거 자체가 뭔가 이게 어떻게 10,000원짜리 제육덮밥으로 보여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광장시장 뭐 시장들 저 바가지 씌우는 게 계속 지금 커뮤니티 올라오고 있어. 최근에 순대로 또 사기치다가 욕처먹은 광장시장. 광장시장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고치질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찍는 이 유튜버가 2년 전쯤에 광장시장에 방문했다. 판매 방식이 여기가 이제 분식집인데 찹쌀 순대 6,000원 1인분에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뭐 6,000원이면은 뭐 조금 비싼 느낌도 좀 있죠. 예. 원래 국룰은 5,000원? 4,500원 5,000원 정도 하지 않나? 그냥 순대 1인분이 근데 6,000원일 수도 있어. 이거는 열받는 포인트는 아니야. 근데
순대 모듬이 있고 순대가 있어. 가격이 플러스 4,000원이 올라가. 플러스 4,000원이 올라가. 모듬으로 간이랑 허파랑 뭐 오소리 감투랑 이런 것들 섞어주면은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섞어주고 내장을 섞어주고 안 섞어주고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근데 요즘 워낙에나 그냥 좀 거지 같은 세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제 손님이 순대를 시켜. 그러면 아 손 저 뭐 시킬 거예요? 주문하시겠어요? 예, 순대 1인분만 주세요. 순대 1인분 그 모듬으로 좀 섞어줄까요? 섞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섞어줄까요? 아 예, 하지 보통 예 그래. 어 간이랑 허파랑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섞어줄게요 하고 이제 섞어줘. 그럼 손님들이 6,000원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애초에 얘기할 때 섞어드릴까요? 아, 네, 섞어주세요. 아, 근데 섞어주면은 10,000원이고 순대만 하면은 6,000원이에요. 아, 그럼 그냥 6,000원짜리 순대만 주세요. 네. 네, 이게 맞잖아. 근데 섞어줄까요? 하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손님들을 6,000원짜리 순대만 먹으려고 했던 손님들한테 이제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섞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한다. 웃기지? 상술이지, 상술. 10,000원짜리 모듬 순대 값을 내게끔 만드는 이 광장시장의, 행태. 그래서 이 수법을 당하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댓글을 무지하게 올리는 거야. 나도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저거 되게 오래된 수법이에요. 그래서 2년 후에 가본 거야. 2년 후에. 궁금하잖아. 아직도 안 변했나? 그래서 그때 갔던 가게 똑같이 가요. 근데 가격이 또 올랐네. 2년 만에 찹쌀순대가 8,000원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고기 순대의 모듬은 10,000원으로 그대로 가격이 동결돼 있어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순대만 올라갈 수 있나? 그래서 2년 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주문을 했어. 자, 똑같은 멘트로. 순대는 골고루 모듬이랑 섞어드릴게. 네,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멘트를 쳤을 때 누가 10,000원짜리 모듬 순대를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년 후에 또 당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촬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순대는 찜기 안에 들어있던 거를 새로 썰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은 게 있어. 뭐 장사를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릇에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지. 근데 자, 찜기에 있는 거랑 그릇 위에 얹어져 있던 거랑 주는 거랑 무슨 차이일까요? 찜기 안에 있는 애들은 김을 이렇게 밑에서 계속 데우고 있고 김이 그 안에서 계속 가둬지기 때문에 촉촉하고 따뜻한 순대를 내장을 맛볼 수 있겠죠.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삐뚤어지겠죠? 보세요. 수분기가 전혀 없어서 다 말라서 차갑고 퍼석퍼석한. 그래서 한 개밖에 먹지 못했다고. 동일한 멘트로 다른 가게에도 주문을 해봤어요. 역시 순대는 섞어서 줄게.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 마냥. 이 영상이 퍼진 후에 개 욕쳐먹은 광장시장. 그 이후에 김치만두랑 자, 이제 그 이후의 광장시장이야.
여기 약간 소래포구 같은 곳이야. 근데 광장시장이 애초에 어디임? 서울이야? 아, 종로에 있는 곳이구만. 여길 왜 가는 거임? 광장시장에 뭐 대단한 먹거리가 있어요? 아니 인천 국제시장, 인천 저기 저 심포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저 닭강정 있잖아. 닭강정 유명하고 뭐 유명한 것들이 좀 있잖아. 근데 이 유독 서울에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왜 가는 거야?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제 서울 서울에 관광 온 이제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 외국인들이 광장시장에 가면은 눈요기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먹거리들, K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그런 곳이네. 그지? 야, 우리가 마치 뭐 일본 오사카 이제 관광 갔을 때 그 호수 앞에서 팔고 있는 포장마차에서 맥주랑 꼬치 먹는 게 약간 낭만인 것처럼 외국인들에게는 광장시장이 약간 낭만의 어떤 그 장소네. 야, 낭만의 코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철딱 광장시장 신종 사기로 외국인들이 엄청 당하고 있다고. 잠깐 마뚱이 아그들아, 내 외국인 친구가 광장시장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바로 같이 가봤는데 확실히 떡볶이님 영상 이후로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조금 안심하고 많이 좋아졌다 이 말이네. 하면서 사람 좋아 보이는 이모가 고객하길래 따라 앉았는데 외국인 친구가 영어로 주문하니까 쓱 한번 보더니 한국인 안 같으니까 순대는 정상적으로 주고 분명히 고기만두 시켰는데 믹스 이러면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를 섞어주대. 일반은 5,000원, 섞어는 10,000원 받더라. 아이고, 눈앞에서 그러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친구도 내 굳은 표정에 어느 정도 무슨 상황인 줄 알아차려서 어이없어 하더라. 내는 부끄러워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심지어 옆에 동남아 애들한테는 믹스 이러면서 두 배로 더 받더라. 역시 사람은 절대 안 변한 것 같네. 아니 근데 애초에 만두도 두 배를 받는 건 아니지. 만두 5,000원. 만두 5,000원. 일단 떡볶이님은 확실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본 우리 저 쇼츠 영상은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도 좀 있다. 봐봐잉. 그냥 만두가 여기에 보면은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것 같아. 불그스름하게 있어. 그리고 믹스 했을 때 no, only meat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가격이 달라? 아,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랑 가격이 다르다고? 외국인 친구와 함께 영어로 대화하면서 사람 좋아 보이는 이모가 고객하길래 따라 앉았는데 외국인 친구가 영어로 주문하니까 쓱 한번 보더니 한국인 안 같으니까 순대는 정상적으로 주고 분명히 고기만두 시켰는데 믹스 이러면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를 섞어주대. 일반은 5,000원, 섞어는 10,000원 받더라. 와,
와, 얘 진짜 내가 뭘 느끼냐면 유튜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유튜브가 참 그 참 기능을 한다. 유튜브 없었어 봐. 봐봐, 지금 소래포구도 소래포구는 이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특단의 대책. 최근에 이제 공짜 회 주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어? 안 해가지고 처신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개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사과했잖아. 어. 근데 소래포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촬영하지 말라요. 유튜브, 유튜버들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진짜 인천 사람들도 소리포구는 안 가. 인천 사람들은 이제 연안부두, 어, 인천 종합 어시장을 가고, 어, 인천에 이제 놀러 온 사람들만 거의 소리포구로 간단 말이지. 소래포구는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렇다고 봐야지. 예.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 지역 축제 이런 거 여러분들 가서 소비하지 마세요. 그냥 지역 축제나 이런 데 가서 괜히 막 소비하지 말고. 닭꼬치 하나도 이제 막 5,000원씩 팔고 막 그러더라. 어. 닭꼬치 그 뭐라고. 에? 그런 거 가서 소비해주지 말고 그냥 벚꽃 볼 거면 벚꽃만 보고 오고. 특히 내가 여러분들 말리고 싶은 거는 그거. 먹거리 축제 가지 마. 먹거리 축제를 가면은 시가보다 더 비싸게 갖다 팔더라고. 먹거리 축제 가서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번에 이제 저 뭐야 그 나 저 생굴 굴에 굴 먹으러 갔던 데가 어디지? 거기가 천북 굴단지. 천북 굴단지. 거기서 이제 굴단지 그 행사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축제였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바로 노로바이러스 걸리고 어 물론 노로바이러스 걸린 거는 이제 생굴회를 내가 먹었기 때문도 있지만. CR도 쬐끔한 거 갖다 팔고 어 굳이 막 100km 넘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 먹거리 축제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축제 뭐 이렇게 먹거리 축제 같은 데 아니면은 뭐 벚꽃 축제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트럭에서 파는 닭꼬치 같은 거 하나 먹는다고 쳐도 어 좀 출출한데 저런 거 하나 먹을까? 해서 이제 닭꼬치 같은 거 먹는다고 쳐도 그 닭꼬치에 들어가는 그 닭고기가 애초에 그 국내산도 아닐 뿐더러 브라질산 저가형 냉동 어 순살이야. 냄새 나고 어 싼 바닥이야. 싼 바닥. 싼 바닥이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어 좀 돈 아깝지. 그런 것들 뭐 몇 개 이렇게 갖다 꼽아 주는데 그거 갖다가 5,000원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에바야. 차라리 편의점을 가. 편의점. 편의점이 훨씬 나을 듯. BHC도 순살 브라질 거 쓰더라 양심 뒤졌음.
그 순살을 국내산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 원산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배달 시킬 때 여러분들이 원산지 재료 원산지 정보 이거 다 명시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국내산 닭은 이제 뭐 후라이드랑 뭐 이 메뉴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시키면 돼.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키면 되니까.